우리 지난 주일에는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상에서도 조금 더 정신 흐리지 아니하시고 구속조로서의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또 운명하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의 제목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따라 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해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속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 달려 죽으시고 부활로서 구속의 모든 대업을 완성시켰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영으로 잠시 오셨다가 가시고 환상 보여주시다 가신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세계 역사는 성경대로 되었어요. 우리가 세계 그 연대를 한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용하는 요일 있잖아요. 주간. 이것도 세상 어느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하루 쉬었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그때 요일이 말이죠. 주간이 지금까지 계속 주간 요일이 돼가지고 계속 내려와가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또 연대 2017년도다. 이거는 예수님 나신 날을 표준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다. 이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우리 대한민국도 오늘 주일 공휴일로 정해서 쉬잖아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거의가 물론 소수 외에는 거의가 주일은 공휴일입니다. 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신 날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아 이날만은 쉬라. 그래가지고 법적 공휴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역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00년 전에 약 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19절 읽어보세요. 19절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여기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저녁에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있는 곳에 문들은 닫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고 도망가서 모인 곳 집안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문을 꼭 닫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잡아갈까 봐서.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문이 꼭 닫힌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이 아닙니다. 영으로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곧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하신 첫 마디가 평강입니다. 사람이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청와대에 살아도 지옥입니다. 평강만 있으면 초막이나 사막이나 어느 곳에 살아도 거기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기 말해줍니다. 단순히 물질 때문에 어떤 뭐 건강하기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고 이 평안은 영적 평안인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모든 걸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천국 가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멍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멍하게 말이죠. 얼떨떨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를 환기시키시면서 너희들이 내 몸을 보아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아라 하고, 정말로 십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현재 나타나신 주님이 분명히 전에 주님이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손을 보아라. 손에가 뭐 있어요? 대못에 박힌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 뭐죠? 무죄한 군인들이 예수님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찌르는 그 창자국이 있어요. 이걸 보아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영이 아니시라는 거.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몸은요, 현재 우리 몸과는 다르면서 또 역시 몸입니다. 신령한 몸, 부활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뼈와 살이 다 있어요. 또 신기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신비로운 신령한 몸이고 영의 몸이고 부활체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도 부활하면 이런 몸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으로 누릴 복이 엄청난 겁니다. 몸부터 달라져요. 천국에 무한한 영광을 준비해놓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다시 한번 평강을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선포하는데 이걸 받아서 믿으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말씀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평강의 복음,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너희들만 소유하지 말고 전하라, 전하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전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과 영광이 뭐냐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 간다면 깨달았으면 이걸 나 혼자만 소유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잠시 머무는 나그네길에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에 치우쳐가지고 얼마 많은 사람 다니면서 취해 다닙니까? 영원한 천국길을 좌우편에 사탄의 상처, 죄악의 상처,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쓰러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시자 첫 마디가 이 말씀이에요. 전하라. 전해야 됩니다. 전하라. 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 말씀을 주셔서 전하라 했기 때문에 아멘하고 전해야 됩니다. 안전한 우리에게 책임져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생길 유일하게 십자들 죽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건데 우리가 믿었잖아요. 정말 믿어서 천국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 안전하면 되겠어요? 안전한다는 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지옥불이 훌훌 타고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슬피 이를 가는 지옥불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을, 믿음 없는 가족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라도 간곡하게 전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영생길로, 영원한 천국길로, 부활의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전하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 왜 보냅니까?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하도록 말이죠.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건 숨 속에 뭐 성령이 아닙니다. 이건 상징을 상징으로 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순절을 오실 겁니다. 분명히 성령은 말씀대로 오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입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야 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맥이 풀어져가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한 밤 기뻐서 안전할 수 없는데요. 그 다음에 또 2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또다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했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권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받고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여기에 말씀은 그러면 잘못된 거냐? 제자들에게 이런 권리를 주느냐? 제자들이 마음대로 죄사함 받기도 하고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또 죄를 용서 안 받아 심판받도록 그렇게 특권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통해 주시는 복음, 생명 있는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이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는다, 닫힌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그 인격자인 인격,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줬느냐? 베드로 사람인 베드로에게 줬느냐? 그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한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천국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이.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천국 열쇠 가지고 있으면 지금 어떡합니까? 지금 천당 가 있는데 그 누가 그러면 됩니까? 그 문제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나약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누구보다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 자는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고 얼마나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비겁하게만 세 번이나 모른다 마지막 저주하면 부인하고 얼마나 비겁한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로서 수제자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거침없이 했잖아요. 그런 자에게 무슨 천국 열쇠 주면 되겠어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러면 천국 닫혔다 뭐 열렸다 그러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닙니다. 진리, 이 복음이고 고백한 진리, 진리가 바로 천국 열쇠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천국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죄사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는 거지, 믿지도 않는데 뭐 사람이 죄사함 마음대로 죄를 사하고 안 사하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말씀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믿는 자만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 24절 25절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갈길 가버렸고 열한 제자 가운데 도마가 없었으니까 열 제자가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방안에 열 제자에서는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나중에 집안에 들어왔어요. 방안에 들어와 보니까 뭐 제자들이 뭐 정신없이 너무 뭐 여쭐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뭐 어쩔 줄 모르면서 뭐 야 도마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말. 그렇게 좋아하며 야단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지요?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는 거지. 아마 여기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도마가 물었을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봤느냐? 봤다고 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평강을 선포하고 손 뭐 옆구리 보여주더라고 말. 그래? 그럼 손가락 넣어봤느냐? 만져봤느냐? 안 물었을지 몰라요. 아니 만져보지 못했다고. 그 뭐라고 말. 나는 너희들과 그런 식으로 믿지 않는다. 확실한 증거. 손을 다 보고 손가락도 넣어보고 다 보고 믿는 거다고 말이지. 아주 똑똑한 것처럼 했지만 이거 어디서 온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보는 거예요. 절대로 보고 믿겠다면 우리 눈이 얼마나 부정확합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믿음 없는 자들의 행동이에요.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
믿는 자와 불신자 차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오늘날도 주변에 보면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 봤나 그럽니다. 천국 가봤느냐? 죽어봤느냐? 그러면서 아주 시비를 걸어요. 자, 보여준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아주 흥미있는 얘기를 예수님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지가 죽어가 천당 갔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부자 죽어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간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 불구덩이에서 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입에 그저 뭐 물 한 방울이 시원해 없으니까 뭐.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바라보니까 저 멀리 영광스러운 세계, 아브라함의 품에 믿음의 세계, 편안하게 영광 중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말, 아이고 아브라함이요, 나는 이왕 여기서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고 말, 그 안 된다 그랬어요.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름이 끼어서 천당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 천당을 오갈 수 없다. 한 번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죽어서 그 다음에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면 영영 다시 천당 가고 지옥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아이고 그러면요, 부디 그 나사로를 다시 한번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오형제가 있는데, 오형제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아서 절대로 자기가 왔던 이 지옥에 와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되느냐?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절대로 믿음은 우리 이성으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 부자는 지옥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나사로는 영광받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도마가 하는 말처럼 봐야 믿겠다.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도 부정확합니다. 또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를 지났다는 것은 주일에 모였거든요. 여드레는 다음 주일날입니다. 또 모여서요. 주일에 모인 겁니다.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또 방 안에 있을 때 그 역시 문을 닫았다는 말이 분명했죠. 문들이 닫혔는데 그랬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책 어떤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 모든 장애물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체, 우리가 장차 부활할 몸이에요. 왜 오셨느냐? 오셔가 역시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오신 목적이 뭐냐면 도마를 위해 오신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깨우쳐가지고 믿음의 사도 만들어서 한복을 쓰시려고 말이죠. 벌써 도마가 생각한 거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아세요. 찾아오셨어요. 오세가 27절에 뭐라 그랬죠?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도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가 필요 없는 것 같았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의심하는 도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하고 불러주시는 게, 의심하는 도마지만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몸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에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손가락 넣어봤겠습니까? 손을 다 손가락 만져봤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안 만져봤다고 생각됩니다. 보는 순간에 주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꼬꾸라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만져봐야 손가락 가지고 집어 넣어보고 이걸 다 만져보고 아이고 진짜 그러네요. 아이고 믿습니다. 이렇지 않았어요. 여기 고백 보라고 보는 순간에 음성을 듣고 도마야 하고 음성을 듣는 순간에 꼬꾸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앙 고백을 보니까 얼마나 철저한지 어느 사도들보다도 가장 철저하게 또 했습니다.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관계,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회의주의자로 의심 많던 도마가 믿게 되니까 얼마나 철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전설에 의하면 대사도가 되어 지금 인도의 성 도마교회 창설자라 그럽니다. 아마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하늘나라 가시고 또 좋은 성전 하나 세워놓고 말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천국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지요? 도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3년 공생을 쭉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예수 환영한 사람만 있은 게 아니고 아주 못된 사람 많았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예수님을 헐뜯고 먹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다 그러면서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혈기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하거나 무슨 뭐 괘씸하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처럼 하지 않았어요. 항상 무슨 말씀하면은 계속 거부하거나 대적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또 진리를 선포해 주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힘들게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한 진리로 절대로 대항해 싸우지 않고 진리를 선포해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의심에 떠가지고 와서는 너는 3년이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데 그것도 못 믿느냐고 책망하고 다른 사도들이 보았다고 해서 믿어야지 하며 책망하지 않았어요. 의심 많은 도마를 품어주시면서 사랑의 음성으로 평강을 똑같은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보아라 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교수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 자녀를 교육하거나 학생을 교육할 때 보면 어떤 때에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것도 모르느냐 이건 너 누구 머리 닮았느냐 하고서 욱박 지를 때 많아요. 이거는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라고 절대로 혈기 내지 않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또 반복의 교육식이잖아요. 도마가 보자 얼마나 좋은 사도가 되었어요. 만약 예수님 의심했다고 버렸더라면 쓸모없는 사람 되죠. 여기에 중요하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아멘 해야죠. 왜 조용해요? 너무 은혜 받다면 조용한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얼마나 시원해요. 정말 복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봤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구속을 완성시키고 지금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안 봤지만은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올라온 이적을 다 본 사람도 못 믿어서요. 마지막 십자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은 참 신기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에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으로 선물로 아주 시원하게 주어가지고 믿어서 말이야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부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도마 같은 고백말,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은혜, 은혜.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귀한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절대로 우리가 감정으로 아닙니다. 육신 감정으로 믿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곁에 계시지 않잖아요. 이미 벌써 부활 승천하 계시고 지금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영입니다. 영, 성령입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우리 속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안 보입니다. 안 보기 때문에 뭔가 감각으로 눈을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영으로,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복 있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자, 우리도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영생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새 아침에 우리도 여러 가지 세상 주변을 보면 불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쟁의 위험과 또 질병의 위험과 모든 주변의 위험이 가득한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가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생명이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것에 휘둘려가지고 불안에 떨며 살며 되겠습니까? 아무리 북한에 뭐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없어요. 왜 걱정 없어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잖아요. 만약에 핵전쟁 핵이 떨어지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순간 어떻게 해요? 여기 학생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와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아가 바로 천국이에요. 뭐 언제 뭐 중간에 머무를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 나면 죽으면 더 좋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귀하게 선포해 주기를 예수를 구주로 믿은 다음에 너무 놀라운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기를 나는 죽으면 더 좋다. 죽으면 어떻다고요? 더 좋다는 거예요. 살면 좋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생명 더 연장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하늘의 영광을 더 많이 쌓기 때문에 좋고 죽으면 당장에 천국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더 좋고 살면 좋고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삶임. 삶.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천당에 살면 좋고 얼마나 좋아요. 아, 살면 우리 가족끼리 서로 오손도손 가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신 천국 일관받아 충성하고 이래 좋고 저래 좋고 살다 어느 순간에 가자 하면 천사의 아주 보호를 받은 바로 천국 가잖아요. 그런 때문에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해, 회개, 회개. 그래서 모두가 부활의 새 생명 받아서 앞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갖고 힘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십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또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탄식하면서 바른 길로 진리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천국의 소망 갖고 앞으로 항상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영원한 영생길을 복되이 걸어가게 하시고 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